얘 설마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저 남자애가 죽을 일도 없었으니까 설마 그거? 이제 미시로는 자신을 향해 돌진한 뺑소니 차량에게서 자신을 감싸다가 한순간에 피투성이 고깃덩어리가 된 아야토를 봤다. 그 순간 우스의 미시로는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거울의 호수로 향했다. 아야토라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대로 몸을 던진 것이다. 그때의 기억이 모두 떠올랐다. 미시로는 기억의 일부를 손에 넣은과 동시에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와, 잠깐만. 와! 아, 기껏 연인이 될수 있었는데. 와, 너무 기억이 너무 잔인한데? 뭔가 딴게 있진 않았지, 너. 가자, 그럼. 여기에선 이제 할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진짜 슬슬 유지의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지 않았어? 우리 이제 할 거? 다한거 같은데. 그치? 여기서 뭐안한거 있나? 저기 안쪽 방에 우리. 아, 이분! 여기, 여기 안 왔던가? 여기는 안 왔어. 드디어 유즈 거다. 세계에 악령이 잔뜩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피했지만 미시로 향한 그런 거 별로 신경. 또 클릭하는 거 잊었다! 한참 전에 찾을 수 있었는데 미쳐 못 갔었어. 빨리 안내해줘. 둘이라면 깊숙한 것도 두렵지 않아. 오케이, 가자. 자, 유즈, 이것이 바로 너의 기억이야. 거울에는 유즈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정말이네, 내 모습이. 아, 왠지 꽤나 긴장되는걸. 하지만 내 기억이니까 잘 떠올리지 않으면. 얘는 무슨 기억을 갖고 있지 근데? 8년 전, 8년 전? 어느 중학교? 꽤 옛날인데 그럼? 뭐야, 진짜 성인이었어? 나이로 치면 진짜 성인이네. 나 하나사키 유즈는 쉬는 시간에 내 자리에 턱을 괸 채로 한숨을 내뱉고 있었어. 고작 13살 주제에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고민이었고 갈등이었지. 하나사키 양. 왜? 여기 당번했지. 오늘은 하나사키 양이 당번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알비노인가? 응, 그럼 나는 이만. 왜 하필 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어. 그녀와 좀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설마 너 쟤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순수하게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한 건가? 왜 우츠로야 하필. 나 하나다키 유즈는 우츠로라는 동급생에게 이끌리고 있었어. 주변 학생들과 달리 과묵하고 신비로운 행동, 나른한 분위기, 긴 속눈썹. 어라? 설마. 그
그리고 새하얀 피부와 머리카락. 선천적인 색소 결핍증이라는 병의 일종인 것 같아. 처음에는 단지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곧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 어라? 어? 맞았나? 어? 설마 진짜? 비록 여자끼리지만 설령 이것이 첫사랑이라 할지라도 나는 분명 그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 그 사랑 내가 응원한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힘내라 유즈! 역시 이상하지. 사랑을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모쏠이 여기는데. 그래서 나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어. 그녀에 대한 연정과 동성애에 대한 주적, 그것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고 서로 반발했었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그녀와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었어.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야, 설마 이게 이거 나 그냥 유즈 놀리려는 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맞았네. 오, 야, 나의 촉이란. 하, 이럴 때만 정말 힘을 발휘한다니까. 방송에서 힘을 발휘하는 나의 촉. 내가 만약 복권 살 일이 있으면은 난 방송하면서 살 거야. 그래, 생각났어. 그래, 그랬었지. 이건 분명 내가 13살 때의 기억. 그것이 8년이니까 당신은 지금 21살 어른이시군요. 미시로 너에게도 보였어? 부끄럽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고마운걸. 거울 깨지 않을 건가요? 어? 깬다니? 어째서? 뭐 분명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내가 없으면 안을 볼 수도 없으니까 굳이 깨버릴 것까진. 어래? 다 안 깨는데? 왜 나만 깨? 아무튼 미시로 양 고마워. 덕분에 오랜만에 또 다른 기억을 찾았으니까. 자, 슬슬 돌아가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땐 잘 부탁해. 어래? 속았나? 왜 나만 깨지? 딱히 여자애를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아마도 뭐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연히 첫사랑이 여자였을 뿐이었다고. 민시로 형도 조금 귀엽다곤 생각하지만. 유주도 귀여워. 그렇게 치면 유주도 되게 귀여운데 왜? 새로운 러브라인. 또 아까 그게 밑에 아니야? 그 금? 밑에 방금 오른쪽에 이쪽? 그 계단 있는 거 여긴가? 아닌가? 아! 은색방 아니야? 그 은색 안쪽에 있는 은색 문 구리 저거 요거 안에 있는 은색 문. 헷갈린다. 그치?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그치 그치. 야, 내가 이럴 때 촉 하나는 또 좋네. 야, 시험 볼 때 이 촉아 좀 살아라. 왜 시험 볼 땐 이 촉이 다 죽니? 또 요쪽? 자자하? 그렇지. 근데 둘이 어울리겠는데 저둘? 뭔가 귀엽고. 역시! 그럼 유주를 여기까지 불러와서 잠깐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해야지. 어? 뭐? 아 맞아, 거울 확인. 확인해야지. 이번이야말로 다시 리셋. 다시! 아 잘못 왔다. 잘못 왔다! 다시! 아이! 그쵸. 여기. 됐어. 이번에야말로 확인. 유지가 비춰져 있죠? 됐어. 가자. 아우, 진짜 오늘 실수 뭔가 많이 하네. 유즈,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와라. 유즈, 어디 있니? 유즈?
말하는 것만 보면 유즈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유즈카미야? 아, 내가 어린다고? 와, 이런 짧은 순간에 두 개씩이나. 빨리 안내해줘. 둘이라면 깊숙한 것도 무섭지 않아. 귀여워, 유즈. 유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성격이? 밝고 단순하고 뭔가 착하고 상냥하고 좋다. 그냥 좋다. 가자. 이번에야말로 유즈를 데려다준다. 위험한 곳으로 데려다준다. 위험한 곳이라니. 좋은 곳, 좋은 곳. 이렇게 말하니까 뭐 위험하게 들리는데. 기억의 앞에 한 장면만 보고 마무리 짓자. 한 장면만. 궁금하니까. 아, 이제 슬슬 알 것 같아. 이 거울 속에 있는 내 과거, 내 기억들. 역시 이건 내 소원과 관련된 기억을 비춰주고 있구나.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원을 떠올릴 수 있다니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하네. 그럼 아저씨... 7년 전 거울의 호수. 어? 거울 호수에는 갔네? 성향이 예쁘지, 우츠루양. 황혼, 이것은 태양이 죽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만일 태양을 하루에 12시간 동안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그 아름다움을 잊게 될 거야. 뭐랄까, 석양으로 인해 뭔가 많이 감성적으로 되어버렸나, 애가? 뭐지? 난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지, 이거를? 뭐 그렇긴 하지만 난 낮의 햇빛도 좋아하는 걸. 유진은 매사에 긍정적이구나. 우츠로와 친해지게 된 지 어느덧 1년. 아직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친구로서 함께 지내는 말이 많아졌어. 아, 그렇구나. 물론 아직도 그녀를 연애 대상으로서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아, 귀엽다. 아, 이런 아이 보면은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지. 팍팍 밀어주고 싶고. 어두운 하늘은 공허. 낮과 밤에 속하지 않고 사람은 곧 찾아올 밤을 준비하곤 하지. 많이 센치해져 있나봐, 애가. 황혼은 눈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 마치 텅 비어있는 내 이름처럼. 우츠로양은 성향을 보면 기분이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네. 나는 우츠로라는 이름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쁘다고? 난 싫어. 이름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난 뭔가 투명해서 좋은 듯한데. 우츠로양의 분위기여도 잘 맞는 듯하고. 그래, 저 정도로 투명하면은 저게 오히려 개성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미소녀면은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잘만 살면은. 근데 머리가 좋아야지, 그러려면. 있잖아, 유즈.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어? 갑자기 무슨... 여기 존재하는 것이 내 최대 실수야. 존재 자체가 죄인걸. 죄라고? 우츠양 기독교야? 기독교. 죄냐 아니냐를 따지면 무조건 기독교인가? 그런 게 아니야. 단지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 뿐. 지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해할 수 없어, 우츠양. 존재해서는 안 된다니 너무하잖아.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츠로양의 친구인 난 어쩌라는 건데?
만약에 조만간 내가 죽게 된다면 그땐 날 잊어줘. 오늘따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우츠로의 말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나는 그저 멍하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다님 북의 이름이 왜 하필 오메가 다기위여? 우츠로는 나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쟤 저러다가 진짜로 자살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데.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다규이 누나. 맞다. 우츠로 형은 뭔가 이상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아이였지.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어. 우츠로 형에 관한 기억이 거의 돌아온 것 같아. 이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 또한 알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죽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스키 유지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억이라는 건 알 것 같아. 전부 미시로형 덕분이야. 정말 고마웠어. 아 맞아, 이건 담례야. 미시로는 의문의 열쇠를 손에넣었다. 이거 료타로 아저씨한테서도 받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얼마 전에 주웠지만 나에게는 쓸모없으니까 반드시 미시로형이 이 세계를 여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자 슬슬 돌아갈까? 또 무슨 일 있으면 그땐 잘 부탁해. 역시 저 열쇠는 그 문 같은데. 그치, 그 딱 난로 아래 있던 거 두 개밖에 없었는 딱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저렇게 생긴 문이 그 두 개 같지. 그리고 이 문도잖아, 이 문도. 아, 이 문도 혹시 열리나? 잠깐 세이브. 열릴 것 같은데.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했으니까 1번부터 다시. 모든 틈에 거울을 깬 지금이라면 맘만 먹는다면 이 커다란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래? 열 수 있구나! 아! 안 쓸지 하나 쓸지 두 개 쓸지에 따라 엔딩이 나누어진다고요? 아! 이게 안 쓰는 경우다 그럼! 가보자! 아 의문의 열쇠 따위는 그저 쓰레기통으로 그저 나의 악세사리일 뿐. 난 가겠어. 어? 어? 에? 아야토? 당신 왜 여기 있어? 그러게, 너 여기 있니? 얜 자살한 게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럴 수가. 응? 안녕. 아야토 씨, 어째서 여기에? 왜냐면 이혼이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지. 누구세요? 어! 응? 세이브! 얘 나의 동료 세이브! 어래? 어제 동료는 오늘의 적? 어래? 거꾸로인데? 뭐지? 헬로 나 모든 거울을 깬 것 같네? 이제 곧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군. 그리고 이 세계의 역할은 끝나버리게 되겠지? 무슨 뜻이지? 이 거울의 세계는 미시로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어. 미시로 너는 이 세계의 주권자지. 아니 또 헬로 또 하나의 날이잖아. 그럼 나잖아. 예전에 한 사망자가 거울의 호수에 소원을 빌었었다. 자신의 인생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그거 난데? 그 소원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거울 세계의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지. 이 세계는 그녀의 소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다른 영혼들은 그를 돕기 위한 존재일 뿐.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소원을 이룬다.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게 이루어진 적은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깨져버렸기 때문이지. 그녀를 이 세계에 그녀는 이 세계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기억도 소원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목적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계를 헤매는 도중에 깨져버렸지. 어라? 그럼 내가 아닌데? 저게 혹시 우츠로 아니야?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가버린 예전 일일 뿐. 이 세계는 역할을 끝내지 못한 덕분에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 거울의 허수 주변에서 죽은 미련이 남은 영혼을 계속 멋대로 흡수하면서. 그리고 몇 년 후 한 소녀가 호수에 몸을 던졌어. 소녀는 세계의 창조자와 똑같은 소원을 품고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됐지. 아! 이게 미시로다. 이게 미시로야. 그럼 아까 건 진짜 다른 사람인 거야. 누구지? 유즈? 유즈는 그렇게 어두운 애는 아니었는데. 뭐지? 덕분에 세계는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계의 주권을 장악한 영혼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 덕분에 창조자와 같은 소원을 원했던 당신이 새로운 주권자가 되고 창조자는 주권을 잃었지. 말하자면 세계가 이루어야 될 소원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중심에 서 있는 자만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뭔가 높은 목소리는 잘 나. 이렇게 높은 목소리는 잘 나는데 뭔가 낮은 목소리를 가면은 뭔가 갈리듯이 나와 살짝. 왜 이러지? 내가 이 세계의 주권자. 당신을 질투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주권자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의 당신을 질투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주권자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도 세계의 일부일 뿐. 이거 헷갈린다. 과거의 주권자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 깨져버린 그자의 마음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했을지도 몰라. 아, 걘가? 너는 누구냐 하던 그 사람인가? 하지만 당신은 몇 주 몇 달 동안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거울을 깼어. 아, 몇 주 몇 달이나 걸려 깬 거야 이게? 아, 정말? 나는 그거 하루 만에 지금 뿅뿅뿅뿅 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얘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잤대? 거울의 모습으로 구현된 과거들은 깨버리고 부서지고 지울 수 있었어.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내가 증명할 수 있지? 하지만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니야. 이자의 혼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왜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이 남자의 존재는 매우 크니까. 그건 확실히 그래. 이 남자의 덕분에 좀 이렇게 힘을 찾은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 남자의 혼을 지워버리지 않고서는 당신의 인생을 지울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인지 다름 아닌 자신의 무의식으로 이 세계에 자신의 영혼을 속박했던 거고. 자, 어서 그를 내 손으로 죽여. 설마 아야토씨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야? 에? 별로 상관없잖아. 분명 잠시 동안의 죄책감을 시달릴진 모르겠지만 곧 자신의 존재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야, 아무리 그래도 아야토 씨를 죽이는 건 좀... 내가 아야토 씨를 찔러야 되는 거잖아. 싫어. 미시로 형, 넌 아직도 고통받고 있구나. 나를 죽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죽어서도 계속되는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내 세계야. 네가 좋을 대로 해. 에? 야, 아무리 남자는 등으로 말할수록 멋있대지만 아무리 그렇게 등 돌아서 말해도 별로 멋있지 않거든? 딱히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 나를 죽여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 어디 사는 누구 씨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난 딱히 너 죽이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어? 싫어! 안 해! 똑같지 않습니까? 미시로씨? 미시로씨? 미시로씨 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미시로씨! 에 미시로씨! 어차피 선택해야 하는 거 직접적인 거에 싫으면 간접적인 걸로 가. 그래, 나는 소원을 이루자고 했는데 미시로가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소원을 이룬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호수에 몸을 던졌으니까. 그런데 괜히 이런 세계에 휘말려버리고 필요없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망설이고 이젠 지쳤어.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젠 내 소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뤄낼 거라고! 미시로의 나이프가 아야토에게 꽂힌 순간 미시로의 의식은 사라졌다. 만족할 겨를도 후회할 겨를도 없이 우스인 미시로라는 존재는 삼라만상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침묵도 고요함도 없는 무로. 그 속에서 우스인 미시로는 편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허무의 요람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그 꿈은 분명 허와 백의 일색일 것이다. 엔드 4. 성취. 그는 그녀가 원하는 소원을 이뤘다. 그녀는 분명 행복했을 것이다.